하라고 한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하려고만 하면 찜찜 신호 안 오면 자명 신호 보내준 거죠. 그러니까 자명 신호를 안 줬다는 게 아니고요. 뭘 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항상 찜찜 아닌 건 아니라고 신호를 확실히 보내줬다는 거예요. 그 신호 따라가다가 성인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그 소리가 들리시는지, 그래서 그 소리를 잘 들으시면요, 사물의 본말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본말을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. 이건 더 찜찜 이게 본이에요. 덜 찜찜 이게 말단이에요. 항상 말단은 가볍게 여기시고 본을 중시 여기십시오. 우리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정력도 한정돼 있고 우리가 이 지구 모든 곳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. 지역으로도 한정돼 있어요. 여기 있으면 저기 못 있습니다. 이 몸뚱이 가지고 이 시간 속에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이미 있어요. 나를 낳아준 사람이 있어요. 태어나자마자 그냥 모래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. 모래알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미 얽혀 있어요, 관계가.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독립운동하는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어요. 이미 얽혀 있어요. 여러분은 등장할 때부터. 그럼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와요.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오고 내가 먼저 빨리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. 더 본질적인 게. 유교는 그걸 중시합니다. 그러니까 일체진이 이런 말 안 해요, 유교는. 알아야 할 걸 빨리 알아라 하는 거죠. 현실적이죠. 이게 불교 공부랑 서로 만날 때 더 아름답습니다. 예, 공부를 한 걸음 나가는 건 유교 공부가 보살도에 있어서요. 보살도는 유교가 짱입니다. 그 극치는 또 화엄경 같은 데 노래된 데겠지만 한 걸음 걸어가시려면 유교 경전 무시하고는요. 지금 한 걸음도 못 걸으세요. 지금 가족하고도 같이 못 지내세요. 화엄경 아무리 뒤져보세요. 그걸로 가족하고 같이 지낼 답이 안 나옵니다. 결국 뭘 할까요? 가족한테 불경 읽어주고 있겠죠. 아니 혼자 기도하고 있겠죠. 관세음 보살. 우리 가족이 지금 망난입니다. 이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. 공식이 있어요. 풀어주면 돼요. 가족 간의 문제 풀면 돼요. 이런 게 더 본질이다. 이게 공부라는 거 아시면은요. 지금 공부 잘 하시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씩 떠드는 것도 본질을 정확히 하시라. 말단은 얼마든지 활용하시라. 꿈에서도 오고 정보는 남한테서도 듣고 TV 보다가도 와요. 그 정보들은 활용하시라. 다만 아까 순임금처럼 선한 건 드러내고 찜찜한 거는 뒤로 물러나게 하고 더 자명한 거 취하고 더 찜찜한 건 뒤로 물러내게. 100% 찜찜 100% 자명은 우리는 몰라요. 사실은 정확히 그런 일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애매할 겁니다. 그중에 자명한 부분을 더 앞세우고 찜찜한 건 뒤로 미룰 수만 있으면 여러분 본말을 아시는 거예요.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는 사람.